어제 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제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또 잠을 잘 못 잤는데 지금 여기 지금 물바다가 돼 있는데 여기 건너가야 돼. 또 배수 시설이 되게 잘 안 돼 있네. 여기를 보여주면서 또 뜨거워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처럼 도토리 시켰어요. 오늘 아 약국에 갔는데 약을 안 팔아서 목도 아프고 숙소에 리셉션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약을 사려면 좀 아니면 사다 줄 수 있는지. 약이 다 팔린 거 보니까 아픈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식당을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아무 말을 안 해. 이 색깔이 보람이 무는데 이런 게는 처음 보네. 또 갑자기 또 개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개들이 계속 나타나. 감기약은 이 조그만 가게들에서도 판다고 그래가지고 리셉션에 물어보니까 가격은 조금 비싸도 팔긴 팔더라고요. 다운타운에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덜 귀찮고 하니까 그냥 샀어요. 일단 오늘 먹어 효과 봤던지. 아 오늘 상품 잘 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먹어보고 효과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가게에서 망고도 샀고 숙소에 가서 감기약을 조금 먹고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물이 안 빠져가지고 지나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와 이거 지금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 여기 또 개 한 마리가 여기 있었군요. 예상하지 못한 거. 항상 예상하지 못한 거. 여기가 저렇게 건너가기가 난해합니다. 이제 염소들이 울고 있는데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어. 지금 길들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걸어다니기 되게 힘들어요. 이게 지금 오늘은 저 거북이 있는 쪽으로 오랜만에 한번 가보려고.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나았거든요 날씨가. 어제는 계속 비가 와서 힘든데 그리고 제가 아까 약도 그래도 하나 먹고 해가지고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길로 가고 있어요. 낯선 개들이 오늘도 여기 한옥상어 쪽은 여전히 사람이 되게 많네. 이렇게 사람이 많아. 지금 저는 여기다 그냥 칼을 펴고 혹시라도 비가 오면 산호 밑으로 피할 수 있게 오늘은 이쪽에서 거북이라도 한 마리 한번 찾아보려고. 오늘도 몸이 안 좋아서 올해는 못 들어와 있고 또 짧은 거리도 많지만 아주 잠시 들어가고 생각이에요. 오늘도 날씨가 조금 비통을 날리긴 하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입수를 하네요. 아우 피곤해가지고 잠시 지금 누워있었는데 아무래도 들어가야 되는데 어제도 잠을 그렇게 잘 잔 분이 아니라가지고 못 가고 그래가지고 아 고민되네요. 들어갈까 말까 날씨도 중요하고. 여기는 배가 한 대 빠지면 뭐 한 10분이다 또 들어오고 계속 왔다 갔다 배들이 조금 시끄럽긴 한데 저배는 근데 너무 한 초월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산호 다 부서지겠는데. 방금 비가 좀 왔었는데 여기 부피니 하고 많이 있었는데 다 어디 가고 없네요. 오우 쉣 그냥 좀 불안한데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왜냐면 여기가 오히려 더 산호 지역보다 현지인들 조금 이상한 애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한 거야. 여기 많이 있었네. 지금 여기 오늘 또 몸이 어제보다 몸 상태도 더 안 좋아가지고 그냥 조금만 보다가 나오려고요. 계속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누워 있는 것도 힘들고. 약 먹으니까 조금 낫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약 기운 때문에 또 조금 배가 조금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완전 여기도 생각보다 어프로치가 제일 기네. 어우씨, 강의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어제보다 더 춥게 느껴지네. 어우. 근데 이쪽 해변이 사람 보통 때 그래도 비키니 입은 분들도 계시고 선탠하는 분은 계시고 이래가지고 사람 많은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2시간 동안 한 4-5명 밖에 안 지나갔는데 사람 해변하고 오히려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시끄럽기는 시끄럽고 멀리서 저거 하시는 분들 때문에 멀리서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 때문에 좀 이제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빨리 들어와야 빨리 나와서 쉬니까. 여기 근데 어프로치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어프로치 구간 동안도 별로 볼 게 없어. 저쪽 산호 해변 쪽이 차라리 훨씬 나았던 것 같아. 저쪽이 어프로치 구간도 볼 것들이 있고 여기도 시야도 조금 잘 안 오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체력이 안 돼가지고 예전에 첫날에는 진짜 첫날은 보이지도 않네요. 여기서 나무는 지나가지고 준 다이빙 있는데 끝까지를 왕복을 했었는데 그러면 거의 한 3km 가까이 되는 거든요. 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아마 몸속 감기가 난 것 같기도 해요. 와, 아무튼 오늘 빨리 말려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재미가 없네. 재미 아까 이 개관 한 마리 아주 네 자리 앞에 앉아거든요. 이게는 다들 본 것 같은데 이게가 그 활동 방향이 넓어. 자 끝까지 저 알랑말랑 끝에 지나가지고 사마이를 지나가지고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두개 같은데 부지런하게 저쪽은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쪽은 왜 이래 사람이 없을까. 저기 지금 격청원들이 좀 서 있고 여긴 항상 수영 구조상 그렇게 구름이 저렇게 밖에 뜰 수 없는 것 같아요. 저쪽에 전화하시는 남자분 계신데 아까 한 2시간 전부터 계속 저러고 계신데 진짜 전화를 하는 건지 전화를 하는 척 하는 건지 이런 데 와가지고 저렇게 전화를 할 이유가 있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제 민물이 되니까, 해변이 점점 작아지네. 아, 여기는, 다음에, 햇빛이 쨍쨍한 날 와야 되겠다.
오늘 좀 흐리고 이러니까 별로 볼 것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앉아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런 사람들이 좀 밑으로 해서 앉아 있기도 조금 그렇고. 아우, 요즘 계속 망고를 많이 샀더만 들고 다니는 게 왜 이런 무겁냐. 좀 먹고 살기가 힘들어. 아, 일단 저 산호 해변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쪽이 그렇지 않은 아니라서 여기는 좀 약간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워터파크 느낌이에요. 워터파크. 저기 공유적이 있고 막 물놀이 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자연경관도 좀 많이 훼손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볼 것도 많이 없고. 저기는 자연이 좀 살아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쪽 피시도 보면 피시는 아닌데 이쪽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아까 중간에 치워놓은 식당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 많죠. 그 밑에, 그치? 사람들이 아무래도 몰리는 게 좋아하니까. 거기는 너무 시선이 많아가지고 뭐 훔쳐가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앉아서 쉬기도 딱히 좋아 보이진 않던데 제가 생각하기. 일단 오늘 날씨도 춥고 이래가지고 생각보다 입소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지금 민물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 우리. 이쪽은 고양이가 또 좀 있네. 쓰레기 이런 건가? 이쪽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너무 차이 나는데. 그래도 저는 사람 없는 데를 좀 좋아해서. 어휴, 사람 없는 데 쪽으로 가야겠다. 아, 근데 어저께 숙소에 들어갔더니 원래 제 방이 4인실인데 같이 있던 여자분 세 분 다 나가시고 새로 두 명이 들어왔는데, 한 덩치 좀 큰 북유럽 쪽 애들이 두 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은 여자고 한 명은 남자인데, 아, 내가 또 북유럽 애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호주에서 약간 인종차별 비슷한 거 한 두 분 당겨가지고 북유럽 애들한테. 그나마 그 전에 있던 여자분 중에 한 분이 아메리칸, 아, 말도 좀 통하고 괜찮았는데, 아, 그분 나가서 너무 아쉽네. 얘기 좀 더 해보려고 그랬는데 뭔가 계속 몸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뭔가 기회가 안 되네. 그리고 아, 미리 언제 나갈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깜빡깜빡하고 안 물어보고. 아, 진짜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실 건데, 이거 바나나 꽃인데 이 바나나를 스스로 관상용으로 조그맣게 키워놨는데 벽에다가. 바나나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있을 게가 아닌데. 아, 지금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어서 제가 살 사람들 시간도 더 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쪽에서 이동하고 쉬다가 숙소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소리 나오니까 팍 치이는 게 막 뒤로 막 보시면, 아, 저는 이렇게 좀 팍 트여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저는 뒤적은 그런 게 있거든요. 팍해가지고. 근데 오늘 새우 쌀쌀한데 긴팔 입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내 밖에 없네요.
아우. 이쪽이 보면 파도가 거기 확 떠 있어서 그런지 몰라. 파도가 됐어요. 아마 그래서 초보자들이 좀 접근하기 힘들죠. 맞아. 아까 또 좀 사람 많죠. 제가 아까 들어갔던 저랑 그 여태 근처로 많이 입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이 파도가 상당히 많잖아. 그래서 거기 있다가 지금 여기 온 지 5분밖에 안 됐으니까 똑같은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파도 크기가 달라요. 오늘은 비가 아까 잠깐 내리고 안 와서 천만다행이다 생각하고 운동하고 있었더니 또 비가 와요. 아, 그래서 급하게 지금 나무 밑으로 비었는데, 야 진짜 내일 모레부터는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좀 나아지겠죠. 아,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다시 운동하러 돌아왔는데, 아, 갑자기 비를 피하다 보니까 어깨가 또, 아, 진짜, 씨. 어깨가 또 갑자기 감 걸린 것처럼 또, 그만하네. 아, 이 동네 계속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진짜 여행하기가 그렇게 쉬운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ATM부터 시작해서 숙소, 뭐, 아, 포켓에 비하면은, 좀, 모든 시스템이 많이 부족해요. 보면 개들은 피울 때 기신같이 알고 피에다가 피 거치나마자 바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동물들은 대단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또 비가 내리려고 조금 한 방울씩 쏟아지는데, 아, 제발 비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쪽에 개 한 마리가 왜 이렇게 짖어 사는지 나를 모르는 개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쪽 하늘 좀 시커먼 구름하고 저 뿌옇게 안개처럼 되어 있는 부분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비가 또 오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운동하다 말고 운동을 다 보냈는데, 아, 여기서 계속 걸어서 이러다가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저녁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큰일인데. 지금 시간이 4시 41분이라서 30분 안에 다 하게 못하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아, 근데 구름 상태로 보면 한 20분 올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비가 깨오는데 그 나무 밑에서 50분을 피해 있었는데, 어우 그만 온 것 같아. 지금 해도 무슨 됐죠? 5시 40분이라 가지고 지금 10분만 있으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네. 비 맞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펀처 오일을 들고 와서 천만다행이네. 아, 여러분 판초 오일이 이렇게 유용합니다. 비 올 때도 쓰고 바닥에 깔고 앉을 때도 쓰고 추울 때도 입고. 어우씨,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지금 6시가 다 됐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아까 말하고 가려고 하자마자 갑자기 정깨비가 오는 바람에 계속 정깨비가 10분 넘게 오고 있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보통 오전 9시 전에 큰 비가 많이 오고 저녁에 해지고 큰 비가 많이 오고, 근데 제가 말해놓고도 깜빡했네요. 해지기 전에 한 5시쯤 집에 갔어야 되는데, 집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 진짜. 아, 지금 겨우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아, 멈추어서 지금 따뜻한 차를 한잔 마시고 있거든요. 이거는 베트남 밀크티라고 프림 세 숟가락에 설탕 세 숟가락, 그다음 커피는 3분의 1 숟가락 정도, 아주 조금만 넣어요. 그 안에 소금 조금 넣고, 여기는 후추를 넣더라고요.
추을 조금 넣으시고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베트남에서 사먹는 그 맛이 나요. 어쨌든 오늘 부산에 숙소까지 살아 돌아왔고, 오늘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그래도 천만 다행이에요. 오늘 감기약을 구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바람막이 잠바를 원래 안 들고 왔는데 감기약을 먹으러 숙소에 오면서 아 바람막이 들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바람막이를 들고 온 게 진짜 오늘 잘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지금 뭐 감기도 더 심해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아 혹시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맨날 깜빡깜빡해도 그래도 오늘 드디어 바람막이도 챙기고, 그리고 감기약 같은 경우도 감기약 같은 경우도 진작에 리셉션에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걸 또 혼자서 어디서 사야 되는지 고민하고 막 인터넷에 막 쳐보고 막 역시 사람은 모르면 물어봐야 돼. 여러분들도 잘 모르겠으면 주변에 물어보세요. 분명히 또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아 올게요. 아,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해가지고.